액정을 우쿨렐레 C 모드로 바꿔주시고요. 4번 줄을 튕겨보겠습니다. 보시면 하단에 숫자가 나오죠. 4번 스트링이라는 걸 말하고, 그 다음에 음이름은 G예요. 근데 이제 바늘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튜닝패드를 뒤로 돌려줍니다. 자, 정확히 맞았을 때 초록불이 뜨죠. 자, 이번에 3번 줄 한번 해볼게요. 3번 줄. 자, 3번 줄. 바늘이 왼쪽에 있죠? 왼쪽에 나서 오른쪽으로 가. 갈 수 있게 돌려줍니다. 자, 정확히 파란불이 떴죠? 자, 이번에는 2번 줄. 2번 줄은 이쪽입니다. 2번 줄은 반대로 나를 향해서 돌려주셔야지 바늘이 위로 올라가요. 이제 1번 줄 헷갈리시면 안 돼요. 1번 줄. 자, 바늘이 자, 4번 스트링을 나왔는데 G 음보다 높은 A이기 때문에 더 뒤로 돌려줄게요. 네, 자, 이렇게 해서 정확히 네 줄을 다 맞춰봤습니다.